자, 1992님 남자분입니다. 룸메이트가 자취방 데이트를 자꾸 합니다. 다행히 각자 방이 있긴 하지만 화장실 갈 때나 거실로 나갈 때나 몹시 불편하네요. 음흠. 요즘 시국이 시국이라 집 데이트를 하는 건 이해하지만 전 어쩌란 거죠? 이 친구분의 입장은 똑같이 사연을 보내시면 참 눈치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. 왜 안 나갈까요? 이렇게 되는 거죠? 보통 이 남자분들이 집에 같이 룸메이트가 있으면 안 하는데 이렇게. 근데 해도 이제 얘기를 하죠. 룸메이트에게. 네. 나 오늘은 좀 같이 데이트 여기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미안한데 뭐 이런 식으로 미안하고 어디 가 있을 뭐 비용도 보전해준다. 잠깐 나가 있어도 된다. 뭐 편하면 있어도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네.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본인은 계속 몰리는 거고 예. 이걸 얘기를 해야죠. 한번 나를 같이 한 명을 소개시켜 주든가 앞으로는 오지 말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.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어쨌든 이상한 분들이 채팅창에 많습니다. 이상한 얘기 많이 올라오고 있죠. 예. 예. 아 진짜 뭔가 고백하라는 분이 있어요. 갑자기? 예, 그럼 안 올 거다 불편해서. 갑자기? 네가 고백해. 예. 네, 여기 화장실 저기 잠깐만요. 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실래요?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잘못되는 거죠. 여기는 예. 무조건 이제 여자분 불리하게 하는 방법을 고백을 선택하라고 계시는데요. 혼내주라고. 사단낼 수가 있습니다. 예. 조심하셔야 됩니다. 뭐 화장실 물 내리지 말고 있으라고 하신 이상한 분도 있고. 그러니까 여기 살 수 있는 방법들은 다 그런 예. 거란 말이죠. 지저분한 것들. 예, 옷을 대충 입고 있어라. 예. 자, 용국이의 일침. 여자친구 없는 게 죄입니다. 그냥 혼자 김치전 부치세요. 이러다 가지고 그게 낫지 뭐. 룸메이트가 자꾸 여자친구 데려온다는 거에 의견을 주셨는데 네. 조용히 다른 여자네? 이렇게 하라고. 너무 흔한 말. 방법이라서 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그냥 이런 말은 정확하게까지 해주시면 안 돼요. 그냥 어제 예, 안녕하세요.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혼자 나가면 돼. 사단 나 있습니다. 그 안에. 예, 다시 나나요. 사탄이네요. 네. 네. 선영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네. 넘어가면 됩니다. 연기력이 좀 필요합니다. 이거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여친 없는 게 죄라고 했더니 여기 죄인이 많네. 결혼 유죄, 솔로 유죄. 베텐 교도소라고 하신 분 있고. 전 부칠 땐 감자 전분을 넣어주세요. 그러면 쫄깃하고 맛있습니다.라고.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잖아요. 예, 베텐러들이 이제 혼자 제일 만만한 최상위 요리가 전이기 때문에. 예. 그러니까 이제 연애에 대한 충고는 많이 없고 저기 전 부치실 때 감자 전분을 좀 넣어라. 이게 이제 팁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굉장히 많이 서로 단합이 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. 예.